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가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아담하고 귀여운 체형을 가지고 있는 바로 참가재가 살고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시가재, 뭐 스카투스, 머레이 등등 그런 가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어온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러 갈 건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렛츠 기릿. 자, 여러분들 지금 가재가 엄청 많은 곳에 가려고 하다가 잠시 종재님네 왔는데요. 아이고 이쁘다. 이거 살짝 너무 이쁜데요? 야, 이거 집에다가 이렇게 또 바꾸셨어요. 이건 대박이죠. 와우. 여기에는 그 레이저백인가요? 레이저백. 예. 아이고. 와, 이게 뭐야 이거? 오, 얘 목, 얘 목 왜 그래? 검은가시 뱀목걸이. 거시. 아니, 죄송해요. 거지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검은가시 뱀목거북. 아, 검은가시 뱀목거북. 와, 목이 너무 매력적인데요? 야, 여과기가 이게 장난 아니네요, 이게. 와, 자, 여러분, 저기 보이시나요? 저게 좀 작아 보이는 데도 엄청 크거든요? 제가 혹시 뭔가요, 쟤는? 스피노사. 스피노사예요? 네. 아, 작을 때는 가시가 더 뚜렷하고 크면은 좀 터지나 봐요. 네, 크면은 가시가 달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부딪히니까. 아, 야, 그리고, 오, 이번에 가오리 들어오셨네요? 네. 와, 이쁘다. 밥 먹으러, 밥 먹는 밥 뜨는데 알고 저래요. 아, 진짜요? 와, 철컵 상어도 있어. 예, 네, 가끔 여기 종재님네 오면은 이제 가재 입양하러 오기도 하고, 이제 온 김에 이거 구경도 많이 하는데 올 때마다 색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얘가 우리나라 가물치가 아니라 타국에 있는 그 친구인데, 이 친구가 거의 다 큰 거고, 이제 반려라고 해야 되나? 반려 가물치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이고요. 이거 보면은 항상 푸상님이 생각이 나는데, 우와, 이게 블랙도 있네. 무튼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게 하시는 모습 보니까 우선 굉장히 재밌네요. 올 때마다 재밌어요. 아이고, 나왔어. 받아 먹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세 발가락 터틀이라고 해요. 박스 터틀이죠, 얘도? 물리면 되게 아파요. 아, 물리면 아파요? 얘는 잘 안 받아 먹어요. 오늘은 먹자, 방송. 아, 땅에 떨구래요. 아래 쳐다봤어. 아래 쳐다봤어. 아, 그냥 모르는구나. 여기 보면은 가재들이 많죠. 여기에는 10년 별로 10년 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머멀잡새라고. 10년이요? 예. 정식 수입으로 10년 만에 들어왔어요. 열흘년. 10년. 아, 띠. 아, 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 이거 나 집에 하나 해놓고 싶다. 머리한테 해줘도 되나요, 이렇게? 아, 조만간 업그레이드 갑니다. 지금 벨루아 코리아라는 곳에 엄청나게 많은데 엄청 큰 것도 많대요. 그래서 한번 바로 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착했습니다. 벨루아 코리아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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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오늘 가재 좀 보러 왔는데, 예. 종재님네 아가서 보다 왔거든요. 예. 혹시 여기 좀 가재 좀 보다 되죠? 예. 와, 와, 얘 뭐지? 너무 이쁘다. 오렌지를 어떻게 보죠? 아, 오레크예요? 예, 오레크라고 하죠. 와, 이 친구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쪽이 이제 대한민국에, 네, 이제 10년 만에 들어온 교멀야끼라고 합니다. 아,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블루야끼의 오리지널 발색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와,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도, 여기 아래에도 있고. 짜잔, 블랙바론입니다. 와,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가재처럼 이렇게 작거나 그러진 않고, 얘네 지금 작아 보여도 엄청나게 큽니다. 손바닥만한 친구들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발색이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쁜 친구인데, 와, 얘 파라는 거 봐봐. 얘는 블루코로 그런 친구죠? 예, 맞습니다. 블루코. 아, 블루코구나. 실제 발색입니다, 여러분. 뭐 보정이나 그런 거 없고. 예전에 민블리님이라고 해서 이 영상에서 봤던 친구들이 여기에도 다 있네요. 와, 얘 뭐야? 요건 실제로 처음 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제브라라고 하는 가재인데요. 얘는 이제 옐로우 타이거라고 해서 작년에 처음 수입이 된 종입니다. 아, 정확히 말씀드리면 새로 수입된 종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바리에이션이죠. 자연적으로 이제, 네, 같은 종이더라도 색채 변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계에 따라서 나오는 색깔의 변이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야, 우와, 얘 뭐야, 얘는? 얘 처음 보는 종 같은데요? 얘 왜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말로 표현이 안 되네? 뭐 좀 약간 좀 다른데?
이종은 코비니스라고 하고요. 네네네. 이제 파푸아, 블루 파푸아라는 커먼네임을 갖고 있는 가지인데, 갈색의 바리에이션, 그러니까 즉 야생 변이, 갈색 변이가 굉장히 많은 가지입니다. 와, 얘 왜 앞으로 와요? 귀엽네. 원래 이제 네. 인도네시아 파푸아산 가재들이 대부분 다 은신 성향이 좀 강한데, 이 친구는 좀 사람을 보면 건배서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물려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 와봐라. 어차피 뭐 난 여기 있지. 어이야, 어이야. 안 쪼네. 사전아,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수조가 이게 엄청 큰 풀장 같은 그곳에다가 가재들이 가득 차 있네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와, 진짜 많아요 여러분. 와, 이거 혹시 여기 있는 친구들 요번에 수입 다 온 친구들인 건가요? 네, 이번에 수입 들어온 애들이에요. 와, 이 친구들이 이제 전국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갈 이 가재들이고요. 와, 얘 진짜 여러분들 진짜 꾸밈없는 발색이고, 제 손이 좀 앞에 있어서 그렇긴 해도 보이시나요? 눈 뒤측으로 한 27cm 정도 나오는 블랙 마루입니다. 와, 진짜 멋있다. 친구가 암컷이고요. 저 친구가 지금 등산하고 있는 친구가 수컷이요. 여러분들 지금 한 쌍 있다고 하네요. 와, 여기도 큰 애들 되게 많네요. 여기는 지금 블랙 마루, 블루 마루, 그리고 브라운 마루, 세 개의 바리에이션이 같이 합쳐져 있는 표정입니다. 혹시 한 마리씩 해서 좀 가까이서 예, 볼 수 있을까요? 아, 사장님, 잡아주세요. 네. 지금 이거 물리면 엄청 아프다고 사장님이 이걸 잡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계신데. 와! 야, 발색 보소. 그 친구가 한 20금 나오는 블루마론이에요. 20cm요? 예. 얘네는 성장하면 몇 cm 정도까지? 최대 기록은 3cm 근접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수입했던 개체 중에서 25금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야, 이제 이게 지금 세 가지 종류의 색깔이 있대요. 브라운, 블랙, 블루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호주에서 온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호주에서는 식용으로도 이 친구들 주로 쓴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을 지금 입양해서 지금 사육을 하려고 데려온 친구들이에요. 와, 근데 난 못 잡겠다 이거 진짜. 와, 이 블랙이죠? 이 친구는 블랙이야. 와, 여러분 전 못 잡을 것 같아요.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와, 물 꼬리치는 힘이 굉장히 세죠. 야, 이게 민물에 산다는 겁니다. 강가나 하천 이런 데서 사는 친구들인데, 와, 이게 발색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얘 아마 같은 종이지만 색깔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저는 참고로 예전에는 블루 마론이 좋았는데 블랙 마론 엄청 구미가 땡기네요. 근데 저는 잘 못 킬러서. 마지막으로 이제 브라운 마론 잡아주시는데, 잡아주시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손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브라운이에요? 네. 오, 불륜각을 넣으십니다. 넓게. 난 못하겠다. 다시 해볼게요. 와, 진짜 생각보다 힘이 세가지고요 여러분. 와, 됐다. 너넨 가라. 와, 이거 물리면 진짜 큰일 나겠다. 근데 관상용이나 이제 사육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가재죠. 와, 얘가 제일 크네요. 와, 힘 장난 아니죠. 야, 이만합니다 여러분. 물리면 사망. 네,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 한 마리 숨어있는 거 찾았거든요. 와, 이게 가재 발색이야. 너무 이쁘죠. 이런 식의 친구들이 이제 반려 친구들로 오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항상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막 토종 가재 뭐 이렇게 서식해서 뭐 생태계 교란종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미국 가재, 그 친구 생태계 교란종이 됐고, 사육금지종으로 이제 클라키 종류는 다 싹 제외가 됐거든요. 그 친구들 제외하고 지금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에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혹시나 모르지만 굉장히 어렵거나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나라 겨울을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시고 사육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지금 유리라고 하는, 이름이 유리인데 임신했대요. 아이고, 야, 개냥이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굉장히 큰 가재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예. 사장님이신데요.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희가 사실 이제 본업과는 사실 거리가 굉장히 먼 분야인데, 네. 앞으로도 이제 개인적인 올해 취미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많은 다양한 종들을 계속해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